안녕하세요. 별점사 게임 시스템입니다. 버전 1, 2에서 0.2버전까지 되어 있고요. 프로세스 플레이 관람 자동 시스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프로세서는 심플하게 메인 스테이지,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를 통한 홈 게임 종료, 공용별 스테이지 이동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스테이지로 이동됐을 때 공룡 카드, 공룡 화석에 어떤 정보가 있고 군집 뭐 1, 2, 3, 4, 5 군집이 있으면 애니메이터, 애니메이션, AI, I2인 군집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실제 게임 바닥에서는 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요. 메인 스테이지입니다. 내 체험자, 보통 VR 게임 시작되면 중앙에 내가 본인이 배치되게 됩니다. 앞, 뒤, 좌우 네 마리의씩 공룡들이 배치되어 있고요. 여기 파랗게 조그만 사람입니다. 160cm 정도의 사람. 본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룡들의 크기를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. 서브 스테이지입니다. 실제 바닥 보이지 않고요. 이동했을 때 텔레포트가 됐을 때 이제 알로사우루스 보통 이 공간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되고 앞 전방에는 공룡 카드, 공룡 화석 바닥 내려올 수도 있고 공룡들을 또 관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게임플레이 자동 시스템 AI 메쉬를 통한 AI 시스템 1이 여기 있고 이 공간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겠고요. 애니메이터를 통해서 공룡들이 물을 먹거나 일어서거나 옆을 보거나 다양한 형태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. 애니메이션 한 형태로 해서 뭐 일어난다든지 소리친다든지 뛴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했고요. I2인 이 띠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처리했고 군집 처리, 비행 군집 처리로 별도로 처리하였습니다. 네, AI 보면 십자성 커서를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. 두 가지로 나눠서 기본 있을 자동으로 랜덤하게 이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게끔 AI를 해놨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시선을 이쪽에 두면은 공룡들이 따라다니고 이쪽에 두면 따라다니게끔 처리를 하였습니다. 애니메이션 보통 애니메이션 속성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뭐 걷거나 뛰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형태에 맞게 처리를 하였고 각각의 공룡에 콜라이드를 줘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였습니다. 애니메이터 디테일한 움직임까지 주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터의 속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. 아이트윈 아이트윈 이벤트 아이트윈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값을 주고 이쪽에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. 그래서 본 게임에서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배치해 놓고 각각 따라다니게 처리를 하였습니다. 군집 AI 익룡이죠. 익룡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자동 비행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였는데요. 네. 이렇게 해서 게임 시스템을 마치겠습니다.